이명원인과 치료법. 이명원인과 치료법. 편안하고 따뜻하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런 성가신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 멈춰야 할 때가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이런 현상을 이명이라고 부른다. 보통 전체 인구 중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명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에 지장이 생길 만큼 이 현상이 정말 심각해지기도 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인구의 3%가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린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원인은 뭘까? 또 치료할 수는 있는 걸까? 이명의 원인 먼저 이것을 알고 가자. 이명은 질병이 아니고 어떤 문제로 인한 증상이다 하지만 이명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경험해본 것으로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두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너무 높이지 말자.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너무 크게 해놓고 듣는 것,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본 적 있을 테지만 운동을 하거나 걸으면서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특히 더 그러기 쉽다. 헤드폰을 빼면 귀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원인은 뭘까? 기본적으로 청각신경이 너무 활성화된 현상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큰 소리가 아니면 듣기 힘든 문제가 생길 위험도 있다. 2. 머리나 목에 혈관 이상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이다. 이명은 귀 주변의 세포가 진동하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신경계가 특히 중요한 청각 시스템의 과오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귀나 턱 주변의 근육에 혈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기증, 인한 구거나 목의 작은 수축으로 성가신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안면내부학적으로 보면 얼굴 근육과 신경의 배열에 따라 더 자주 이명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은 귀 안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염증이나 어지러움, 청각장애의 원인이 된다. 메니에르병은 이명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메니에르병은 심각한 병이므로 전문가들은 이 병을 어서 치료하라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메니에르병으로 청각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 치료 가능한 병이다. 고혈압 많은 사람들이 이명 현상을 경험한다. 굉장히 조용한 밤에 맥박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윙윙 거리거나 강에서 들릴 법한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것은 혈압이다.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 병원에 가보자.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증상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명 증상도 그 여러 증상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야기시키는데 보통 안면, 랜드 턱 근육 부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갈게 되거나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모두가 이명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명치료법.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가끔은 혈관 확장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 혈액순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혈관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청각 문제인지 의사가 제일 잘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밤에 이갈이 증상이 생긴다면 치아부목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알아보고 감정을 조절해보는 게 좋다. 음악치료가 우리를 이완하게 하고 이명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백색 잡음을 드는 것도 좋다고 한다. 이명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는 것이 다염증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완 치료로 도움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것.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섭취하지 않는다. 튀기거나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소금과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다. 술이나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신선한 과일, 야채, 통곡물, 빵, 견과류 섭취는 늘린다. 생강차를 마신다.